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멘토님,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을 했길래 사실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조금 이제는 증시 압박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좀 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진행되는 과정이고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앞서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중국하고 어느 정도 휴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유럽 쪽에 좀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저기 바다 건너서 아베 아저씨가 소재 쪽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이 테크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상당히 좀 대책을 빨리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일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냐 빠지냐 이 부분들은 일단 가두리 장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증권사의 하반기 전망이나 리포트들을 좀 보게 되면 하반기에 상단을 약 한 2350포인트대로 일단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하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올해 연초에 있었던 뭐 2000포인트 살짝 하회해주는 뭐 그런 자리대까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수는 가두리 장세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한 그런 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가두리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혼자 하기 참 힘드시죠?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종목 선별할 수 있고요. 더 좋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문자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화는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계속 된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그 어제 좀 많은 분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선착순으로 딱 50분에 한해서만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손이 느려서 문자를 늦게 보내신 분들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게 되면 뭐 형평성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좀 있어서 오늘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기업 탐방노트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탐방을 최근에 몇 군데를 좀 다녀왔는데 기업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연초에 보내드렸던 종목군들 상당히 수익률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때 탐방노트를 보내드렸던 게 네페스하고 테스나였었어요. 그만큼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샵 4989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드리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드리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멘토님이 이렇게 다정하십니다. 이게 손 느린 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혹은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멘토님이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와 문자 상담은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차례차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바로 전화와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 주 살펴보고 올게요. 장에서 특징 섹터들 좀 이따가 반도체 화학주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플러스권이었는데 강박권이었는데 지금 약박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급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시장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변한 부분들은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지난 주말이죠.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저도 또한 마찬가지 좀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요. 정상회담 부분들에 있어 무역 협상을 좀 재개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일 것 같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까지도 만났다라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 또 일본 쪽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이 일단 뭐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았는데 수급 쪽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6월달, 5월 중순에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약 이틀간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약한 그런 모습들이고 사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 쪽에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사라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쪽 같은 경우 거래소 계속적으로 일단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금일 좀 매도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지수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이제 소량씩만 좀 잡아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크게 탄력을 느끼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뭐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7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탄력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흐름들을 좀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의 종목군들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기관 쪽 같은 경우 연속 4거래일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연기금 오늘까지 3거래일 7월달 하반기 들어서면서 차익 하나요. 이제 상반기에 매수했으니까 어찌됐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매도란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개인들만 오거리를 연속적으로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6월달 6월 26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강도가 거의 뭐 개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업종 대표주들이나 이런 핵심주들 같은 경우 몇몇 종목군들만 매수세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주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박스 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21선을 이탈해주는 이탈을 테스트, 지지력을 테스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21선을 깨게 되면 이거 다시 2100포인트 지지 하나 안 하나 보러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갭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거를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2000포인트 중반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일단 기대를 안 하는 부분들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봐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거래소 시장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죠.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올해 연초에 테스트했었던 650포인트대를 다시 테스트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원체 약해요. 지금 좋은 얘기들보다도 계속적으로 좀 나쁜 얘기들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61선을 밟고 있는 즉 주가가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배열 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타기 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차라리 관망을 하든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갈 때 현금 확보하라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뭐 조금씩 좋은 소식 들릴 것만 같아서 바닥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사실 이게 지수에 있어서의 예상은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걷잡을수 없이 빠지게 되면 이제 청산가치 뭐 PBR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PBR 한 배 이하 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PER이 높아요. PER이 지금 11배 정도 수준까지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PER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건 아마도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EPS 증가치가 언제 상향으로 턴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부 쪽에서의 역할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에 있어서 규제를 과감하게 좀 풀어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규제를 그냥 확실하게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각 대기업들에 있어서 투자를 좀 독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 기업하고 정부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이 부분들은 타개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얼만큼 하고 뭘 투자를 하고 뭘 또 다른 투자라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소재 쪽에 매년 1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기업들에 있어서 규제를 그만큼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유일하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하는 게 한국입니다.
그럼 경기가 더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EPS 증가치가 얼마만큼 돌아서느냐, 즉 주가에 있어서의 바닥이 언제가 확실하게 턴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을 본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말 주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이익은 꾸준하게 내고 있고 대신에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가치주, 이 두 가지로만 압축을 해놓고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 것만 꼭 지키시면 지금 힘든 구간에서도 무난하게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 횟수를 지금 상황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시장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과 고배당 가치주 위주로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당정청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맞서서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려고 매년 1조 원의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소식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램테크놀로지도 13% 정도 올랐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7% 내외로 잘 가고 있습니다. 후성과 솔브레인도 뭐 4% 내외 계속해서 후성은 거의 5%에 육박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규제를 완화한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돈을 쓰겠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그 국산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작년에서부터 이미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좀 봤었는데, 사실 이게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좀 치졸하게 그 무역으로 일단 이런 얘기로 제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짜증이 난 부분들인데, 일단 정부 쪽에서 발 빠르게 뭐 매년 1조 원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참 올바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소식이 오전에 좀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쪽과 이 소재 쪽,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몇몇 개 종목군들만 좀 보는데요. 첫 번째로, 워닝 머티리얼즈보다는 덕산 네오룩스를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와 뭐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은 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인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중바닥을 크게 찍었어요. 이중바닥을 크게 찍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추세를 밟아가는 상황인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움직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리대 조금 저항 자리대이기는 한데, 전고점 자리대를 한 번쯤은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차트예요. 61선을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대부분의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부분들은 공매도들하고 좀 싸움이 붙었어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쇼커버링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또 눌리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 자리대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 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추세대 자체가 역별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중 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닥은 이제 좀 나아준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때는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역배열권역이냐 아니면 정배열권역에서 61선을 밟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1선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C 코오롱 PI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약해요. 약한 모습인데 장기 평선이 위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한마디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올라가게 된 33,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엔 또 다소 부담스럽다. 결국은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오늘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긴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인데 주가의 흐름들을 오늘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투자 소식 일단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호재이지만 현재 주가 모습은 투자보다는 약간은 트레이딩 관련한 쪽으로 보시면서 너무 급하게 현재 들어가야지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관련해가지고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이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결국에는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좀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또 한 번의 기대감이 조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던 코오롱 생명 관련해서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코오롱 티슈지는 거래가 뭐 정지가 돼 있는 그런 네. 사항들이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가도 한 6%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코오롱 그룹사들도 아마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집단소송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말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을지 사실 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안 한다라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이 바이오 섹터가 늘 보면은 호재가 한 종목에서 터지면 같이 움직이고 악재가 또 한 종목에서 터지면 같이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같이 좀 심란해질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인보사 얘기도 나왔었고 뭐 회계 이슈도 나왔었고 뭐 분식 회계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임상 관련해서 뭐 실패를 했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죠. 뭐 HLB라든가 뭐 메디톡스 뭐 헬릭스미스 뭐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꿈을 먹고 사는 섹터다라는 분들은 아마 다 투자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 개발이 끝나면 개발이 돼서 이게 판권을 넘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반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만큼 타격도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모든 쪽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올인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보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안 좋은 부분들보다 좋은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성장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풀어주는 그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과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서 다 뛰어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은 이걸 품목 허가를 뭐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미 뭐 지금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종목마다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한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나중에 차후에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뭐 다른 제약바이오 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버틸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뭐 HLB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빠져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역배열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V자를 이렇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든 뭐라든 그렇게 하고 나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메지온이라든가 이런 그 HLB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 일정 부분들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차트가 꺾여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종목군들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일단 역배열 권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즉 찬바람이 불 때쯤 다시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봐야 되는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IT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를 좀 유심히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종목을 일부는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고민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주식 잔소리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4989번이고요. 전화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차례차례 순서대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섹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일단 화학주가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반기에 석유화학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좀 내면서 오늘 화학주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대한유화도 5%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일단은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까지 쭉 갖고 가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까요? 저는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 사실 그거는 사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주들이 뭐 실적이 좀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상 최고가 뭐 실적을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실적을 좀 잠깐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실적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실적 기대감은 실적 기대감이고 역성장은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역성장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돌려 세운다 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1선 위에 올라타 있는 걸 보라니까 오늘 61선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여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더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단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화학주 중에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송원산업으로 볼 것 같아요. 차트에 대한 모양새 자체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에요. 장기평선은 241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평선 뚫어놨어요. 하락 추세 때도 일단 넘어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목표치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준, 얼추 다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 타이밍,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데 2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매수를 했을 때는 뭐 2만 2천 원 이하 권역까지 이하 권역에는 본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속은 사람이 산화제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선다라면 이익에 대한 개선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을 좀 본다면 실적이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 돌아섰어요. 작년에 500억대인데 올해 8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역성장이죠. 송원산업은 성장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만 배당이 조금 적은 게 문제인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한 2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최근 들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금호석유를 좀 보시게 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얘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롯데케미칼은 역배열 권역에서 이렇게 역배열 권역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금호석유는 올라간 곳에서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이 친구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그래도 역성장인 만큼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크게 안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롯데케미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그러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추세 때의 하단자리 때를 깨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60일선 위에 놀고 있는 종목을 하시라고 60일선 깨고 내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살려면 일단은 차트가 돌려져 있는 걸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또 하나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게 대한유아예요. 대한유아도 참 싸요. 대한유아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옛날하고는 틀려요. 옛날은 정말 한국에서 진짜 장악을 했다면 이 지금은 중국 쪽에서 증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급자족하려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옛날만큼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일단 낮추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학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 살펴드렸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문자와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른 상담을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어제 선착순 50분께만 탐방 노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기로 바뀌었죠? 네, 그게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손이 느린 사람은 어떡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그 오늘까지 그냥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릴 겁니다.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방노트를 보내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거 뭐 돈 내고 하라는 거 아니죠. 공짜죠. 공짜.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힘든 시기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면 몇 시? 11시 59분 반까지인가요? 방송 끝날 때까지죠. 방송 끝날 때까지요? 네. 방송 끝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탐방노트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혹은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상담으로 이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우리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 종목이 잘 가길 기대하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호텔신라 95,000원에 30%. 95,000원이요? 네. 네, 95,000원에 20% 맞으신가요? 네. 네. 95,000원에 들어가셨었는데, 그럼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혹시? 어제, 그제요. 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제 5일선, 21선, 61선 올라타는 거 보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갑자기 61선 네.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호텔 신라를 5일선, 21선, 61선이 올라타는 것 같아서 매수하셨어요. 예, 그저께 올라탔어요. 근데요, 아버님, 이 차트 지금 TV 화면 보이세요? 예. 여기 보시기에는 여기 위에 선 하나 보이시죠? 초록색 선. 예. 요거. 요게 예. 61선이에요, 아버님. 예. 올라타질 못했어요. 이렇게 여기 초록색 선이죠? 예. 여기 올라타질 못했어요, 아버님, 일단은. 예. 그러니까 21선이 올라탄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95,0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보신 것 같아요, 아버님. 좀 올라갈 것 같아서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우선,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다라는 거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9만원하고 10만원 요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호텔 신라가 뭐 면세점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수익성이 좋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진 못할 거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 9만 원 깨면은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버님. 만약에 9만 원을 깨게 되면 이거 아마 8만 원대 중반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9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한다, 챙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그러면 다음 전화 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 상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AT젠이요. AT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니, 매수가가 17,900원에 30%요. 17,900원에 30%. 예. 오, 굉장히 높게 들어가셨는데요. 작년에 샀어, 이거. 그렇네요. 예. 작년 가을쯤에 들어가셨나봐요. 여름, 하여튼 초창인데 오래됐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제 계속 매수가 근처를 올 생각을 안 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15,000원이라도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올라오네. 15,000원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아, 그때는 또 더 간다고 했었는데 그죠? 같은 거. 예. 그죠, 어머니? 근데 이게 또 15,000원 부근 가잖아요? 아니,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그럴 걸요, 어머니?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래요, 아이고, 이제? 질렸어요. 예. 지금 보면 ATN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잖아요. 예.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여기서 손절하세요. 그럼 손절하실 수 있어요? 아니, 참말로 그래 갖고 딴 거 살 수만 있으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예. 지금 ATGEN의 차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적이 ATGEN 예. 실적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온다 하더구만요. 예. 그죠? 이렇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ATGEN 같은 경우 볼 게 없어요, 어머니.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예. 30%잖아요. 그죠? 예. 30%시니까 절반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저점이 12,800원인데 12,500원 깨면은 절반이라도 줄여서 전 다른 종목 좀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머니.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15,000원까지도 안 올라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때 오더라도 절반 매도를 하고 혹은 전량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사세요, 어머님. 그런 게 뭘 사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알려드릴까요? 좀 그리고 참말 그냥 환장. 이 TV 계속 보시게 되면 뭐 사라고 얘기해드려요. 그럼 그거 사시면 돼요, 어머니. 반도체 저 사라고 샀는데 뭐 반도체 하도 많아서 뭔지를 모르고. IT 반도체가 아니라 IT. IT 어머니 투자 마인드로 보시게 되면 원익 IPS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원익 IPS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HB 테크놀로지도 괜찮고.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돼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저희랑 구호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앞으로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저희 함께 가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네, 만도고요. 네. 35,500원에 10%입니다. 35,500원에 10%로 갖고 계시네요. 네. 4월에 들어가셨나 봐요. 많으신가요? 예, 그때쯤 들어갔죠. 예. 네, 그다음부터 좀 내려와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만도가 또 그 자동차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만도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소식까지 났는데 멘토님 어떻게 오늘 또 지금 갑자기 또 주가가 나고 걱정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35,500원에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때쯤 된 거. 매수 타이밍은 좀 괜찮았어요, 사실. 아, 그래요? 전고점 넘어간다 이 판단을 하셔갖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매수는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대응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일단 뭐 비중이 10% 정도 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동차 쪽이 이게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오늘 5%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지금에서 이거를 매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때에서.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때를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한 3만 원대 정도 오게 되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3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른 쪽 섹터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나는 꼭 자동차 쪽이다 하게 된다면 뭐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만도도 그런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탄력도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제가 보셨을 것 같거든요. 예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는 얘기는 일단 대응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셨다가 한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현대기아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좋아진다고 계속 또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현대차? 현대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만도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부품주인데 왜 이 만도만 또 유독 더 안 좋은 상황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아요, 아버님. 나 그래요. 자, 만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네. 자동차 섹터 한동안 안 봤었는데 현대모비스는 괜찮아요. 그죠? 예. 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안 좋은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식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를 들면 만도다 현대모비스나 같은 부품주지만 현대모비스 쪽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견조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잠깐 한번 실적 한번 보자고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도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 그럼 한번 만도 한번 볼까요? 어떤가? 예. 만도도 일단 줄어들진 않네요. 일단은.
근데 오늘 빠지는 그런 부품들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뭔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장 중에는 기관이 그래도 소량 들어와 죽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예요, 지금. 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 부분들이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 지금 자리 때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줄여서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예, 성공하십시오. 네, 오늘 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33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상하 프론테크 22,0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22,000원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꼭지에서 네.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22,000원에 고점권역에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친구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길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주봉 차트를 봐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세 개로 빠졌어요. 세 개로 빠졌으니까 하나 A, B, C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리겠죠. 일단 되돌린 자리 때가 18,000원 자리 때인데 요거 매물 소화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성장 섹터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보다 올해 좀 성장을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예, 루멘스요. 루멘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300원 30%요. 4,300원에 30%요? 예. 네. 4,300원이면은 굉장히 오래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올해 초에 들어갔어요. 작년 초에 들어가셨나요? 네, 예. 네. 자, 많이 빠졌어요. 멘토님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할까요? 그래서 궁금해, 답답해서 지금.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4,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반토막 정도 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참, 뭐라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네. 실적을 보면 실적은 아니에요. 그죠? 글쎄요. 그러니까 안 빠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아요, 아버님. 안 좋으니까 일단 빠지는 거예요. 그죠? 예. 뭔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미가 보여줘야지만 바닥을 찍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손질을 좀 하고 다른 걸로 해볼까 어떻게 답답하기도 해서 지금 상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땐 아버님 지금 작년에 사셨잖아요. 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뭐 급한 건 아니고 그래 답답해서 네. 지금 좀 상담을 한 거니까요. 2,000원 정도까지만 좀 버텨보세요. 예, 2,000원 정도까지 좀 버텨보시면 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예. 여기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2천만 주가 네, 예. 2천만 주가 터지고 그 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샀던 사람은 뭘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사진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2,0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들고 있다라면 그래도 3,0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3,000원에서 요 자리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 분석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돌아서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주당 자산 가치가 좀 낮아요. 자산 가치보다 지금 조금 싸게 싼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마지노선을 그 좀 버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태까지 버텨왔는데요. 네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전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당정청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관련한 속보가 떴습니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에 70% 이상 집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속도를 붙이면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관련한 주식들,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멘토님 이제 저희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좀 늦게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11시까지 이벤트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네, 11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기업 탐방 다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지난주에 다녀온 기업 탐방 자료 11시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혹은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탐방노트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또 다른 소식 갖고 좋은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